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1%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양시장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장의 반등세가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이미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보여줬고 그 흐름이 아시아 증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오전에 0.25%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불확실성도 좀 해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아랫고리를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하면서 워낙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나면 달러 약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강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금 현재 원화 약세 국면은 유동성 때문이 아니고 97년도와 2008년도와는 다르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또 훈풍을 좀 더 불어넣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특히나 코스닥은 좀 800선까지도 올라오고 연기금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랜만에 시장이 좀 상승 방향을 좀 잡아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 기대도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별 좀 특징으로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또 일본에서도 지금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들이 어제는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오늘 호텔신라와 같은 면세점 관련된 종목과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와 함께 리오프닝 섹터도 좀 포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뭐 리오프닝 섹터 말고 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경기 민감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 좀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네트워크 PCB 제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1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66% 상승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전장용 FC, BGBA 공급 증가가 상당히 호실적으로 기대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또 대신증권에서도 리포트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고요. 사실 이번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특히 경기 민감주들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조정, 어제 강세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좀 상승 시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신다라면 수렴 자리에서 상승 돌파 자리를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대덕전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덕전자까지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